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KBO 복귀 후 네 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첫 승에 성공하며 리그 통산 99승째를 달성했습니다. 6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기록하며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선취점을 등에 업고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1회 상대 타선을 3자 범퇴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2회 볼넷을 하나 내줬지만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2개를 뺏어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류현진의 탈삼진 퍼레이드는 계속됐습니다. 3회 공 3개를 뿌려 선두타자 장승현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김태근은 147km 빠른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습니다. 4회에는 허경민과 강승호가, 5회에는 양석환과 김대한이 각각 삼진쇼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커브와 체인지업, 최고시속 148km 직구 등 구종을 가리지 않는 완벽한 피칭에 두산 타자들의 방망이는 연신 허공을 갈랐습니다. 류현진의 호투 속 한화는 1회 노시환, 4회와 8회 안치홍의 연속 적시타로 두산의 3대0 승리를 거두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6이닝 동안 94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완벽투로 KBO 무대 복귀 후 첫 승을 따냈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KBO 통산 99번째 승리로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승리를 안겨준 팀 역시 4216일 전 잠실에서 만난 두산이었습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팬들께 죄송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선 기아가 LG와의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기아는 1회 선취점을 내줬으나 3회 홍종표와 최영우의 연속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호투한 레이에스와 2회 트럼프를 쏜 강민호 등 타선에 힘입어 롯데를 꺾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야담스TV 곽준영입니다.